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모하는 영혼들을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과 생각, 영혼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영혼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자유롭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지도 못하고 마음껏 전도도 하지 못하지만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은 전국에 모든 교회들, 또 각 가정에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중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든지 안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주간 동안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아마 일생에 두 번 다시 없는 자기의 영원한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중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집마다 누군가가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집뿐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조그마한 액세서리 물건 하나도 저질로 생기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주는 저질로 생겼다, 우연히 생겼다. 수많은 별들이 또 우리가 사는 지구도 우연히 이렇게 됐다. 수백만 종류의 식물과 동물 그것도 저절로 생겼다. 사람도 우연히 남자도 생기고 여자도 생겼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왜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늘도 땅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땅을 경곡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않고 사람으로 그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저 수많은 우주의 별들을 만드시고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만들고 땅을 만들 때 헛되이 창조하지 않고 사람으로 그하게 지으셨다.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대우주가 있고 우주가 하나님의 정확한 질서와 정하신 질서와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절로 생기고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그 우주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우주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대우주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구에는 수백만 종류의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와 바다에 기는 모든 물고기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 처음부터 가축은 따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수백만 종류의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식물이 있어야 동물이 살 수 있으니까 식물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겠어요. 신령 영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영혼이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잡아먹든지 부리먹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건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그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처럼 신령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며 살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48편 20절에 사람이 존귀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잡히 죽겠어 난 멸망하는 짐승 같다. 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이 대우주를 만들고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만드신 그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 부모가 나를 낳아줬다고 맞지요? 그러나 부모가 나를 낳아줬지만은 무슨 제도로 이렇게 나를 만듭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은 어머니 못해서 내 장부를 지었습니다. 신면목치 막혀가시게 지었습니다. 우리 인체 하나만 두고 생각해도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아세요? 예? 예. 어머니 태에서 나를 이렇게 조직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자기를 만들었습니까? 예? 우주를 만드신 분,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만드신 분. 예? 예.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도록 그 모든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증거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뭘 하시는 분인지, 왜 우주를 만들고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제품 설명서와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복잡한 그 기계일수록 설명서가 없으면 도무지 이 누가 만든지 왜 만든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없다면 하나님이 누군지, 인간의 존재 가치가 뭔지, 사는 목적이 뭔지,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무조건 남 믿으라고 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고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이 있다는 걸 믿고 지금 우리가 육신이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숨쉬고 있고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은 언젠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중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뭔지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 영생 얻는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교회당 댕기고 종교생활하고 착한 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한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은 그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첫 번 목적은 영생 얻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천한 자, 아무리 죄 많은 사람 한 사람도 그 영혼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은혜라는 거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와 호흡을 공기를 다 주시잖아요. 만물을. 밥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지 않습니까?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기입니다. 공기는 10분만 안 마셔도 죽습니다. 그런데 공짜잖아요. 예? 지옥 갈 영혼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느냐? 그 은혜입니다. 공짜 그저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나타났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성경에 보면은 지금부터 꼭 2021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부활하신 걸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많은 사람 지켜보는 데서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 기간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린 기간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나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린 기간도 한정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면은 은혜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예. 회개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 뉘우칠 회자, 돌이킬 개자, 뉘우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이 그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과 또 구원받기 위해서 왜 구원받아야 되냐,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은 고쳐줄 의사가 필요하고 멸망받을 죄인에게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영혼도 있는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멀리 떠나서 이뤄져 있다, 영혼이 죽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시거든요. 자식이 부모가 누군지 몰라도 부모는 뱃속에서부터 자식을 사랑합니다. 예, 아빠 엄마를 알기도 전에 아빠 엄마는 얼마나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 애가 건강하든지 좀 모자라든지 죄를 지었어도 부모는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요, 왜 이렇게 자? 되게 안 되네. 안 되면 관두지 마. 이사야 45장 15절에는 사람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잊겠느냐? 젖먹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예, 젖먹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은 혹시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 시편 27장 10절에는 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비록 나를 버릴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은 어느 집에 아들 하나가 아버지의 재산을 억지로 자기에게 돌아갈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가져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굶어 죽게 됐다고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식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이 흉년통에 이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병들었는지 돌아오기만 해라. 예. 매일같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아들이 그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해주고 받아줄 거를 믿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다가 잡아서 잔치하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 얻었다. 그 탕자는 우리 죄인을 가르치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고 사랑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이거 새로 해놓은 것 전혀 안 나오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낮고 천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통회하는 자, 죄를 통회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고 장구에 놓아지 않을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가 지은 영혼이 멸망할까 노라.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예. 마음이 통회하는 자, 죄를 깨닫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과 같이 계신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이 세상에 잠깐 저주와 고통을 주었지만은 영원히는 다투지 않는다. 장구에 놓아지 않는다. 예. 자식이 잘못하면 때려서 쫓아낼 수는 있어도 영원히는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예. 장구에 놓아지 않을 것은 내가 지은 영혼이 멸망할까 봐.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이 멸망할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 혹 잘못해도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뭐 안아주고 용서해 주고 말고요. 예.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랑이 큰데 인간의 사랑은 그게 비교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할 것도 아셨어요. 모르실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죄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지 불순종인지 완전 자유를 주셨어요. 인간은 자유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때부터 타락할 거.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내고 이 땅을 저주하고 수고와 고통과 질병과 그 다음에 전쟁과 비참한 일과 죽음을 허락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범죄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삭은 사망이라. 죄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삭은 사망이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이 죽을 뿐 아니라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영혼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육신 죽음이 있고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삭스로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사람에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 사해 주고 구원해 주고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우리가 잠시 한 가지 보면은 자, 어제 잠깐 말씀을 배우셨죠.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인.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고 아담의 자손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응? 나면서부터 예, 죄인으로 태어났고 신분이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의 성품을 타고났습니다. 사자는 나면서부터 사나운 성격을 타고났죠. 응? 예. 맹수의 기질,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 지을 수 있는 기질, 죄를 뭐 배워서 죄 짓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착한 일 하려고 결심해도 안 되고 죄는 저절로 나오고.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죄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물 먹듯 먹고 마시며 산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다음에 죽음이 있죠. 예? 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딱 끝나면 오직 좋겠어요. 짐승은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예,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예,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육혼이기 때문에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고 끝난다 그래요. 예? 예,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서 예,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죠. 이걸 누가 알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예, 심판받으면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갑니다. 예, 지옥은 원래 사람 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의 세계에서요.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많은 천사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이요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천사가 셋이 있었는데 예,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퍼 이 세 천사가 있는데 그 세 천사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가 루시퍼라서 루시퍼.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영어 성경 루시퍼 그랬어요. 예.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네가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예, 이 저주받은 자가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위에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타락한 신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사탄이라고 하는 대적자라고 말해요. 마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루시퍼에게 소속된 천사 전체 중에 3분의 1 천사가 같이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에 그 범죄한 천사를 위해서 지옥을 준비했다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당장 지옥에 쳐는 것이 아니라 잠깐 기회를 줬어요. 무슨 기회를?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예, 이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예. 자, 그것을 조금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죠. 예. 우리가 옛날 동화책에 보면은요. 임금이 자기 원수가 있어요. 자기를 예,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는데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저 원수를 잡아가지고 내 앞에 끌고 와서 굴복시키는 사람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으로에게 내 하나밖에 없는 공주를 주고 나라의 둘째 자리를 주겠다. 예. 그러니까 어떤 용감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왕의 원수를 잡아 죽였다든지 끌고 왔다든지 그러면 이제 왕이 약속한 대로 그 영광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에게요 이 범죄한 죄인에게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그 영광을 주시기 원하는데 예? 자기가 하나 통과해야 돼요. 자기가 예. 무슨 자기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마귀를 이겨야 돼요. 마귀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최초의 아담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처음에 그 말씀 들으면은요, 하나님 참 이상합니다.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왜 만들어 만들어? 응? 만들지는 말지. 응? 먹으면 죽는다고? 예, 세상에 어떤 엄마가 애들 딱 묻어놓고 냉장고 다, 다른 거 먹는 거 다 좋아. 요거 먹으면 죽어. 딱 닫았어요. 예, 애들 뭐라 생각해요? 엄마 없을 때 그거 먹어야지 내가. 시험거리입니다. 예, 이게 엄마 혼자 먹으려고 먹지 말아야지. 예. 먹으면 죽는 독약은 애 손도 안 닿는 데다 감춰놔야지. 예? 예, 다른 그하고 같이 닿았다고 요거 먹지 마, 먹지 마. 책장에 책 다 있는데 다른 책을 다 봐도 좋은데 요거는 보지 마. 언제 그거 다른 거 안 봐도 그거 봅니다. 그죠? 아무도 없어요. 시험거리에요 그게.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다고 한번 그것도 두 개가 아니고 한번 따먹는다고 예? 영혼이 죽고 지옥에 가요? 에덴동 쫓겨나요? 예. 거기까지만 알면은 그 다음에 성경 안 봅니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딨냐고. 내가 예, 서울대 법대에 나온 어떤 사람이요, 제가 목포에서 전도할 때에 자기 아버지가 해운회사를 하는데 예, 아버지가 예, 돌아가셔서 잠깐 그 해운회사를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 서울대 법대를 나온 뭐 머리 뛰어난 사람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자기 친구라고 그 사람이 전도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 사무실에 갔는데 말하기를요, 자기 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들도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종교를 가지고 싶은데 종교 중에 기독교를 믿었으면 제일 좋겠는데, 예, 작은 법원 연구한 사람인데 창세기 예, 2장에 보면은 예,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시간을 먹지 마라. 먹는 한 죽으리라. 예, 왜 그걸 만들었냐? 응? 왜 먹으면 죽느냐? 그 위험한 물건을 왜 만드냐 물어보면은 예, 그런 거 묻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황당한,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성경 그때부터 딱 닫아놓고 안 믿는데요. 제가 그분을 앉혀놓고 4시간을 얘기했어요. 예? 자기 그분이 의문이 다 풀어졌어요. 예. 알았다고. 왜 선악과를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 원망 받으실 일을 하시겠어요? 몰라서 그렇지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갔을 때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을 자기 책상에 놓고 사무실에 예? 예, 반 이상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나 주신 거예요. 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다. 궁창 위에 물을 예, 투명하게 이 지구를 둘러있는 예, 물층을 만들고 궁창 아래 물은 바다가 되고 공중 예, 이 공간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날 만드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왜 둘째 날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습니까? 예.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잡은 자 마귀, 에베소 6장에 뭐 하늘인 악의 영들, 마귀가 그거 딱 주둔했어요. 하나님 허락했어요. 한번 시험해봐. 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쫓겨난 이 마귀가 사람을 만들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그 루시퍼가 탐냈던 그 자리를 주시려고 만드셨거든요. 그러니 이 마귀가 얼마나 식이 나겠어요. 뭐 하나님처럼
되도록 했다고. 예. 어떻게든지 이간을 시켜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 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시험해 봐.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허락 없이는 못해요. 예. 아담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다 보셨습니다. 시험거리가 해줘서 아무리 시험을 해도 시험거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먹지 마라. 그게 첫 번 시험입니다. 예. 십계명을 보면은 하라는 말씀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여덟 가지예요. 하라는 거나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계명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딱 하나 계명, 먹지 마라. 간단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이거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이것만 먹지 마라. 창조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예? 예. 아버지가 사과 10개 사가지고 와서 예? 가져왔어요. 엄마가 말하기를 이거 아빠가 사오신 거야. 예, 너희들 9개는 너희들이 나눠 먹어. 1개는 아빠 거야. 먹으면 안 돼.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그 9개 모든 것을 주신 아빠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감사하는 표가 그 하나는 먹지 않고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먹되 이거는 먹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표요. 예? 마귀 와서 먹어라.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사람 이간시키려고.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예? 하나님처럼 될까 봐 시계에서 못 먹게 먹어봐. 정말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안 죽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들 보세요. 예? 학문을 연구해도 만족이 없어요. 돈을 벌어봐도 권세를 명예로 얻어도 별것 다 해봐도 만족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속의 영의 요구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생 얻고 하나님처럼 영생을 영원히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얻기 전에는 만족이 없어요. 예. 근데 조건이 있어요. 먹지 마라.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 먹지 마라는 배우는 먹으라고 할 마귀의 시험 이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네가 마귀 시험을 들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하나 따먹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배반하고 마귀의 거짓말 들으면 네 영혼이 죽는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좋아가지고 먹었잖아요. 예.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아무리 먹으라도 안 먹지요. 예. 마귀가 시험하는 거 허락했고 그 다음에 예. 영혼이 죽었어요. 죽자마자 하나님은 무서웠어요. 벌써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에덴동산에 쫓아냈어요. 에덴동산에 쫓아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땅을 하나님 저주하고 수고와 고통과 질병과 예? 죽음을 허락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 하와 뒤에 하나님의 사랑은 또 따라간 거예요. 인류의 조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걸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죄삭선 사망이요 영원한 지옥까지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거요. 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은 다 보시고 계시고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예, 기다리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까지 예, 죽을 때까지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이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까지 예, 믿지 않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예, 그래서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것도 미리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계획.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이 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모르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꼭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 이 성경을 기록했던 예,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 예,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는 사람이요. 예? 자기는 지옥 밑창에 갈 죄인 중에 괴수라 했어요. 죄인 중에 두목.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았는데 누가 구원 못 받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세요? 예. 큰 죄를 지었다나 작은 죄를 지었다나 죄 싹은 사망이에요. 예? 예.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하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처럼 되셔서 사람 죄 없는 그분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고 오셨다는 말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자, 여기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 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 누구? 나. 죄인이라는 말은 지옥 갈 사람이라는 대명사예요. 응?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고 그리고 죽으면 심판받아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응? 예.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 지금부터 꼭 2021년, 2021년이 뭐예요? 인류 역사가 2021년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가 오신 때부터 응? 왜 온 세계가 그 연대를 씁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원전 역사 이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역사가 아니에요. 인간이 뭔지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아무 소망도 없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의 존재 가치가 뭔지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천국 갈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개인도 내가 몇십 년을 살았던 간에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지 않았으면 그 사람 개인적으로 기원전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직 역사가 시작 안 됐단 말이에요. 소망도 없고 가치관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죽어서 어디로 간지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구원하러 오셔서 구원하는 일을 다 하시고 성천하셨어요. 하늘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걸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 보는 데서 올라가셨어요. 이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가 구원하는 일 다 하셨어요. 하신 일, 무슨 일, 구원하는 일을.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is finished, 다 완성했다, 성취했다, 뭘, 죄사는 구원하는 일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구원이에요. 간단해요. 에? 돈 일전도 필요 없고 착한 일 얼마나 했느냐, 죄가 얼마나 많으냐, 그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예, 이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구원할 계획을. 예.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레위기 17장 11절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가 얼마 빠져나가면 다 죽어요. 피가 잘못되면 병이 나요. 피가 생명이거든요. 예?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예? 불과 얼마 전까지 예, 생명이 피해 있는 줄 몰랐어요. 예, 사람들의 이제 학자들이 아, 사람이나 짐승이나 피가 생명이다 알았어요. 성경에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확실하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속죄 제단이 있어요. 그다 피를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죄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하느니라,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니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 생명이, 죄 없는 생명이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범하면은 그 범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바치라 했어요. 예. 죄를 지은 사람이 예, 양을 끌고 오고, 1년 동안 지은 죄를 한꺼번에 죄안을 사는 대속죄일도 있어요. 그래서 예,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죽여서 피를 가지고 예, 예, 속죄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죄를 사하고 1년에 한 번씩, 그건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왜? 완전한 제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예, 히브리서 10장 4절에는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했던 황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한 그 죄는 짐승의 피가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 사람 죄를. 안 된다. 당연하죠. 그런데 왜 죄를 사하지도 못하는 제사를 하라고 했느냐? 이건 진짜 제사가 아니고 진짜 제사가 올 때까지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줄 일이 있는데요, 어? 지금 현금이 없어. 두 달 후에 예, 그 돈이 나올 길이 있는데 그때까지 주겠다고, 틀림없이 주겠다는 약속 엄 끊는 수가 있잖아요. 틀림없이 주겠다는 거 은행이 보증하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잡아 제사한 것은 진짜 제사가 아니지만은 왜 하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의 약속이에요.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모형. 예. 예. 약속이 엄만 자꾸 끊으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 돈을 넣어줘야 되죠. 그것처럼 이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죄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대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
예, 죄 없는 사람을 대신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이 뭐냐? 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 한 사람 독생자입니다. 그분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 낳아요? 예. 남자를 통해서 낳으면 그 사람도 아담의 자손이고 죄인이에요. 그럼 안 되죠.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처녀의 태를 열 달 동안만 빌리면 돼요. 그 하나님 못 하세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한 번은 하나님을 잘 믿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기회다.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못하시겠느냐? 그때 처녀가 아이를 뵈면 돌로 쳐 죽여요. 예, 죄 지었다고. 예? 그리고 이 마리아는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예요. 예. 유대인들은 예,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은 아무리 약혼한 사이라도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는 절대로 관계를 안 합니다. 그것이 상대를 존경하고 예, 행복한 결혼을 위한 준비예요. 그런데 예, 마리아가 아이를 뵈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면? 예. 예, 보통 사는 것처럼 마리아 그랬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는 사정이 있어서 나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 찾아보시죠.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엇인지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아들 하나 잉태 못 시키겠어요? 천사 말한 대로 하나님 하신다는 걸 믿었다고 말해요. 또 하나 주의 계집종이 오라는 말은 종은 뭐래요?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참 하나님이 잘 선택하셨죠. 마리아가 잉태했어요. 배가 부르게 해줬어요. 요셉이 어? 저 착한 마리아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혹시 로마 군인에게 성폭행이라도 당하지 않았을까?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로마 군인들이 가끔 유대 처녀를 욕보이는 일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예, 이걸 들통내면은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약혼하는 거 파혼하려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아, 네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지 아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들 낳을 때까지 동침치 않았다. 다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예. 자,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남에서부터 죄인이고 죄일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났고 별별 죄를 짓고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이에요. 예. 그는 완전히 거룩한 분이에요. 예.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어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어요. 예.
그는 의인입니다. 의인이라야 죄인을 대신해 죽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 죄 없는 한 분이 예, 오셔서 예,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다 지켜주었고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 예, 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원세를 깨치고 부활하시며 믿을 정근을 주시고 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 계획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요한 1서 예. 요한 1서 4장 9절에요.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예?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심판받게 됐는데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없애하고 죄를 사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만나서 예,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그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거기에는 죄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속죄 제물이 돼서 피를 흘려서 예? 우리 죄를 없애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문제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만 다 없어지면 심판 안 받잖아요. 예? 죄 때문에 많이 운다고 죄가 사해집니까? 예, 아무리 울어도 죄는 틀감보다 안 없어집니다. 착한 일 암만 해봐야 예, 죄는 안 없어집니다. 예, 자기 재산 다 바쳐도 죄는 틀감보다 안 없어집니다. 예, 죄삭선 사망인데 예.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거기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비유하고 사람을 양이라고 했어요. 양의 특징이 뭐냐면은 목자가 없으면 양이 살 수가 없어요. 목자가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인도해줘야 돼요. 다른 짐승은 길을 잃어버려도 집에 잘 찾아옵니다. 제가 몽골에 여러 차례 전도하러 갔는데요. 몽골에는요, 뭐 양, 염소, 말, 뭐 소, 짐승이 얼마나 많아요, 들판에. 한 번을 보니까 저녁 때쯤 됐는데 소가 아무도 없는데 일렬 쫙 줄지어서 어디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물었어요. 저 소가 저 왜 저렇게 어디로 가느냐 물었더니 퇴근 시간이래요. 예? 집에 가는 길이래요. 저녁에. 예. 또 가다가 보니까 어떤 집 앞에 소가 딱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이 문 안 열어주니까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 집에 조랑말을 하나 길러본 일이 있어요. 말도 혼자 집 잘 찾아옵니다. 예, 돼지도 잘 찾아옵니다. 개는 찾아옵니다. 고양이는 더 잘 찾아오고요. 양은 못 찾아옵니다. 집 가까이에서 양을 밖에 풀 뜯어 놔둡니다. 근데 집에 저녁에 못 찾아옵니다. 꼭 목자가 안내해주고 지켜주고 하지 않으면은 양이 목자를 떼라면은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는 양이에요. 예? 그런데 양은 양인데 목자를 떠난 양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란 말은 양은 양인데 목자를 떠난 양 같아서 그 말이에요. 그릇 행하여 잘못 갔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죠. 각기 제 길로 그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거기가. 각기 제 길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주셨도다. 예. 각기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갈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예수입니다. 담당시키셨다. 대신 짊어지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 내 좀 내 죄 좀 담당해 주세요. 나는 뭐 거짓말하고 남이 줘 돈 떼먹고 뭐 어떻게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해서 자백해 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뭐 주문 받아 가듯이 그 죄를 사해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이 나기도 전에 죄인으로 태어날 것도 아셨어요. 무슨 죄를 지을 거? 여러분 오늘까지 지은 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 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무슨 죄를 지을 것까지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요. 짊어졌단 말이에요, 담당.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짊어졌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자기 절대 주권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도.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물이 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이마에 가시 면을 쓰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예. 그가 찔리면 우리 흠물이 나며 우리 죄가 그를 찔렀어요. 우리 죄가 그를 죽였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징계를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써서 우리한테 때려버리면 우리는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공의로운 심판의 채찍을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때릴 채찍을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지면 그거 다 때린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입었다는 말, 심판 안 받게 됐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이에요. 응? 또 잠깐 보면은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났어요. 예?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율법을 범하면 범한 게 죄고 죄를 지면 심판이에요.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나타났어요.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구원해주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 반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완성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심판을 받은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공의가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완성된 거예요.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완성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 놀랍죠? 어?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독생자가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자,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갔어요. 한 마리 어린 양에 응? 예.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 아벨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 그 제사함 밖에서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주고 아벨을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제사한 것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마리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속죄양이요. 죄 없는 어린 양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은 도생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셨다.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고 잠잠히 끌려가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온갖 수치와 고통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어요. 보라! 이걸 봐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보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예.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 죄를 담당하신 한 마리 하나님이 어린 양 속죄 제물로 보내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온 세상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 지고 가셨다 말이에요. 가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따질 필요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갔어요. 온 세상 죄를 짊어졌으니, 예수님은 죄 덩어리요, 죄 덩어리.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그 사랑 내 마음에 기쁨 되니, 내 죄를 지셨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할 때에 제일 죄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법이 산채로 십자에다 못을 박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은 옥에 가둬 놨다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 전날 저녁에 옥에서 끄잡아내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쇠고랑이로 채워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채찍이, 죄수를 때리는 채찍이 열 갈래로 된 가죽 채찍 끝에다가 쇠붙이를 날카하게 매달아가지고 로마 군인 두 사람이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내일 죽일 사람이니까 뭐 인정사정법 없어요. 막 내리치면은요 그 채찍 끝에 매달린 쇠붙이가 마치 사자 발톱처럼 면사를 촥촥 찢어놔요. 순식간에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어떤 사람은 채찍에 맞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대요. 죄 없는 예수님이 바로 그 채찍에 맞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누가 내게서 생명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이 계획대로 예수님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온 세상 죄를 대신해 죽으러 오셨고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했어요.
내게서 생명을 스스로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 버리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곳이 골고다 언덕에 사형장이 따로 있어요. 십자가 무거운 형태를 짊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썼어요. 가시로 면류관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마에다 꽉 눌러 씌웠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세 차례 갔다 왔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서 그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을 만들었던 가시를 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가시가 없어요.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해요. 제가 그 가시 면류관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요 3층 로비에 들어오면서 유리관 속에 가시 면류관 두 개 있는 거 보셨죠? 지금도 있어요. 큰 것을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거예요. 작은 것은 나중에 또 다른 분이 이스라엘에서 보내온 거예요. 그걸 예수의 머리 콱 눌렀었어요. 왜?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인간이 범죄한 후에 처음에 땅이 저주받아서 하나님 가시를 내죠. 가시. 이 땅이 저주받은 그 모습입니다. 가시 면류관 생긴 예수님이 인간이 지은 죄와 그 저주를 머리에 쓰신 거예요. 채찍에 맞았어요.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로마 군인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 얼굴을 때리고 막대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침을 뱉고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다 받은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가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양손 양발에 그 쇠 못을 박았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치고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서 못 박히신 장면을요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자,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 이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아벨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열납해 주셨습니다. 아벨을 받아줬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은 그 속죄 제사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믿는 우리도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을 수 있을까요? 인류의 조상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해서 아담의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났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네. 저와 여러분도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예? 이대로 우리가 죽어서 심판과 지옥 가면 억울하잖아요. 예? 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억울합니다. 예? 어떻게 한 사람 안에다 모든 사람을 싸잡아서 심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억울하지 않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신 것처럼 인류의 대표로 또 한 사람 보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 첫 아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 아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인 동시에 마지막 아담입니다. 예. 아담 안에, 예.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 죄인 됐고, 예수님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래야 맞잖아요.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하리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우리는 죄 짓지도 않게도 죄 짓기 전에도 죄인 됐는데, 예, 우리는 죄 심판 받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 받아서 예, 우리 죄를 없애셨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심판, 그 저주는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 영원히 끝났어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구약 성경에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은요, 예?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땅의 인간의 모든 죄를 하루에 한 번에 단번에 그 없애한단 말이에요. 없앴단 말이에요. 죄 사해 주시라. 예. 이미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 십자가에 죽어서 예? 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 예수님은 죄를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았던, 죄 덩어리가 됐어요. 죄 덩어리. 왜? 우리 죄를 예수님께 짊어졌으니까 예수님 죄 덩어리가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은 것은 그 죄가 심판받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운명을 바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죄 심판받고 예수님의 의는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고 놀랍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의, 이 사실을 믿으면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신다고 말해요. 예? 죄를 다 용서하신 사람으로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어찌하여 버렸습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렸어요. 왜? 죄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독생자 대신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 시간에는 얼굴을 돌렸어요. 세 시간 동안 태양이 빛이 나서 캄캄해졌어요. 예.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그로 인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셨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누구 죄를? 나의 죄를. 예.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예.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잡아 있었는데 이제 그는 짐승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으니라. 피 흘림이 없은 지 죄사함이 없다는데, 이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서 자기가 흘리신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 때 뭘 다 했느냐?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어요. 예. 단번에 부활하시고 성취 하나님 성소에 가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자,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 예. 예수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를 사해줬다는 말이나 구원하셨다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다 하셨어요. 죄를 사하시는 일을.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그래요. 죄를 깨끗게 하는 일. 누구 죄를? 나의 죄를. 자, 이렇게 나를 딱 넣어야 돼요. 예?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도 모르고, 온 세상 죄를 지고 하셨는데 그 안에 내 죄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 어린 양, 내 죄를 지고 하신 어린 양을 봐야 됩니다.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죄 없는 예수님이 예, 사형 선고를 받았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각자.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요. 그 피로 죄를 깨끗게 하는 일,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죄를 깨끗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죄 다 사해놨으니까 오라 그 말이에요. 응? 오면 사해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해놨으니까 오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사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갑니까? 예.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예?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예?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셨도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 제 사해 주신 걸 믿는 거예요. 저 예. 제 사해 났으니까 사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으면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요. 감사해야 돼요. 응?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습니다. 예. 양이나 염소의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란 말은, 속죄란 말은 죄를 사했단 말이고,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시작해서 쭉 가다가 언젠가 역사가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시대가 계속돼요. 인간 역사는 영원과 영원 사이에 막간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람 죄도 예수님 죽었어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 제사한 사람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앞으로 사해 주실 걸 믿었어요. 그 사람들 죄도 예수님이 사해 주셨어요. 응? 예.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란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 죄도 사했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서 오늘까지 사는 동안에 지은 죄 있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사해 주실 걸 믿었고 우리는 이미 사해 주신 걸 믿습니다. 앞으로 사는 동안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도 이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잘못할 수 있어요. 죄지도 좋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 앞으로 혹시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까지 사해 주세요. 그 영원한 속죄입니다. 응? 예. 앞으로 사람 또 태어나겠죠. 불알만한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 사람도 죄를 지어요. 그럼 앞으로 짓는 사람, 죄 짓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 태어난 사람들.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람들 죄도 다 사해놨어요. 응? 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를 없애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죄,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죄, 저 밖에 안 믿는 사람들 술 개방나기, 예, 깡패, 도둑놈, 사기꾼 죄도 다 사했어요. 예? 어?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천국 가겠네? 죄 사해놨는데 천국 못 가. 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으라는데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의 피를 안 믿는데 안 믿는 죄를 뭘로 사할 겁니까? 응? 성경에 그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거예요. 공기 들어마시면 사는데 뭐 하나님이 공기 주셨다고? 나 여기까지 그거 모르고 마셨네? 나 이제부터 안 마셔. 죽지요. 예? 들어마시면 되는데 공짜잖아요. 공짜. 10분만 마셔도 죽는 거. 응? 돈 주고 마시러 가면 살 수 있겠어요? 지옥과 죄인이 예,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데 다 해놨는데 믿으라는데 안 믿어.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어. 그건 제일 큰 죄예요. 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죄예요. 응? 우리가 예, 과거에 지은 죄, 오늘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세상 끝날까지 죄 다 사했어요. 그 영원한 속죄예요. 예.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피를 보이시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피를 보세요. 내가 저들을 위해,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암흑의 암흑의 죄 내가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 피 보세요. 하나님 만족해 하십니다. 그렇고 말고 내 아들이 대신 죽었는데 저들의 죄가 사해지고 말고 응? 예. 예.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 됐어요. 예. 뭐 어릴 때는 누구든지 내가 앞으로 커서 뭘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이상이 다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 계신 거 영혼이 있다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고 나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지. 그래,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도 믿었다고요. 예? 나는 하나님에서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친구하고 같이 저 신학교에 갔어요. 대구에 있는. 예. 4년간 성경을 배웠어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예.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예. 토요일 오후 되면은 전도지 보따리 가지고, 시장이고 공원에 가면서 전도하고, 극성스럽게요. 믿지 않는 친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예?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벌써 신학교 다니면서 대구에서 조금 떨어진 옥포라는 그 시골 교회를 맡아서 2년간 설교했어요. 저는 천국 제일 앞자리에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듭났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오랫동안 하던 내가 외국에 오신 선교사에게 복음 듣고 구원 받은 분인데 거듭났느냐고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거듭났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선자 놓았다고 귀신도 내쫓고 별별 거 거듭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거듭났냐 쫙 조사해 보니까 거듭난 경험이 없어요. 기도해봐도 모르겠고 성경 봐도 모르겠고 큰일 났네요.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는데 결국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결론이 딱 내려졌어요.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 48시 좀 돼서요. 말씀을 듣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에 됐다 나도 됐다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약 성경은 한 50분 이상 읽고 구약 성경은 한 30분 이상 읽었습니다. 예? 마 읽은 거예요. 그때는 밥 갖다 놓고 밥 먹기 전에 밥 갖다 놓고 성경 한 장 읽고 밥 먹었어요. 왜? 다른 건 못해도 나 성경 한 번 실컷 읽어보자. 그랬는데 그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라는 말씀을 처음 봤어요. 이상하잖아요. 적어도 50분 이상은 봤을 거 아니에요. 눈에 콩이 박혀서 안 보이던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못한 걸 깨닫고 한질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준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했구나. 영원히 앞으로 세상 죽을 때까지 죄를 다 사해 주거나 죄 때문에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예? 그 깨닫고 나서 세상에 이럴 수가 꿈인가 생신인가 싶어서 꼬집어 봤다니까 꿈이 아니고 사실이잖아. 세상에 그날 늦게 그 교회당까지 가려면 중간에 이 버스가 딴 길로 가요. 한 10분쯤 걸어가야 돼요. 밤에 캄캄한 데 들어가면서 막 춤을 추면서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막 내 마음대로 춤추고 캄캄하니까 뭐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누가 봤으면 미치. 그게 구원인지 거듭난 건지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 내 죄를 영원히 사했어요. 지옥 가는 미처는 죄잖아요. 죄가 영원히 사해졌는데 지옥 가고 싶어서 구경 한번 하고 싶어도 못 가. 죄가 없는데 왜 지옥 가요? 지옥 가면 지옥을 못 가면은 갈 곳이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은 내 받아놓은 밥상이다. 내 거다. 나중에 성경 배워도 뭐, 아니 그게 구원이잖아. 또 그거 깨달을 때 내 거듭났잖아. 그걸 믿을 때 성령이 오셨잖아. 다 해결됐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날 저는 거듭났어요. 그 전과 그 후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그 깨달은 지가 이제 58년이 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쟤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응?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확신은 응? 예. 조금 더 변할 수가 없어요. 예. 히브리서 예.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 내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 영원한 제사니까 영원한 속죄죠. 예.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 앉아서 지금 우리 기도하고 계세요. 예? 예.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 죄를 사한 정인으로서, 예? 무엇이 이제 예,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응?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 우리가 이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가 할 거 뭐 있어요? 예? 구원받기 위해서 할 것이 뭐 있어요? 사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서 순종하는 게 순종. 예? 결과입니다. 결과 그거는. 예? 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히 하셨느니라. 한 번 속죄 제물을 드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게 하셨다고 말해요. 예? 그리고 언제까지 영원히 온전히 하셨느니라. 영원히 거룩하게 깨끗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주님이 깨끗게 하셨는데 자기가 깨끗게 안 됐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말씀하셨죠. 예. 영원히 온전케 영원히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와 불법,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에서 싹 지워버린 거예요. 예? 우리 죄를 눈 감아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합법적으로 죄값이 갚아졌기 때문에 정말 기억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 안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최고 재판장이 죄 없다는데 누가 날 잡아갈 거예요? 응? 이것을 사하셨은 적, 과거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영원히 사하셨은 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받기 위해서 또 양잡고 소잡고 할 필요도 없고 또 눈물을 보탤 것도 없고 내 공로를 보탤 것도 없어요. 응? 이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어요. 응? 하나님도 그 이상 그보다 더 큰 일은 못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에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군이 얼마나 완전한가 알 수 있잖아요. 응? 자, 정말 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응? 자, 이제 시간이 돼서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처음 듣는 사람은 설교 왜 이렇게 기냐? 아이고. 병원에서 수술하다 보면은 예? 몇 시간씩 걸릴 수도 있죠.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응? 자, 이제 몇 절만 더 읽고요.
예배소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자, 조용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앞으로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예? 받고 말고요. 믿어서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 죄사해 주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자나 만드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죄 많은 지옥 가는 사람 없다고 이제 구속 그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죄 사함 받았으니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놀라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제사해 주신 것이 최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인 게 믿음이에요. 구원을 얻었나니 앞으로 얻을 게 아니에요. 죄산 받았단 말이나 구원 얻었단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죄 사해 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걸 믿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해서 구원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사람이 비싼 선물을 줘요. 하나님이 왜 이 선물을 주는지 압니까? 이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비싼 선물을 주는데요. 값은 주는 사람이 다 지불했고 받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선물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안 받으면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시계를 줬습니다. 이제 시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걸 안 받겠습니다. 받으세요. 안 받으랍니다. 받으세요. 안 받으랍니다. 하도 안 받으니까 받기 싫으면 관두시오. 가지고 가버렸어요. 좋은 뜻으로 선물 주는 것은 받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렇죠? 주고 싶으면 주고 싶어서 주는데 끝까지 안 받으면 주는 사람은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죠? 받기 싫으면 관두시오. 그냥 받으면 되는데 믿는다는 건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죄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단해요. 받으면 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선물 주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주셨느냐? 아무도 이 구원받기 위해서 값을 지불할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왜? 아무도 자랑할 거 없어요.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감사와 기쁨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고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아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좀 잘하면 천국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가고 그 사람 하나님 은혜 맛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사의 주인공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자,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자,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흔들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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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도 추고 말이에요. 예? 아유, 너무 기뻐 감사해. 저는 이거 어쩔 줄은 몰라요. 너무 좋아서. 자, 성경 한 절만 더 봐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예수님 내 말을 듣고, 믿는 것은 말씀을 듣고, 예? 나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깨닫는 것,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 죄사함 받았다, 구원 얻었다, 영생 얻었다, 같은 말이에요. 응? 영생 얻은 사람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요. 심판에 의지하나니, 왜? 왜 심판 안 받냐?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 다 받았어요. 끝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지옥 가는 열차 타고 가다가 천국 가는 열차로 바깥 탔느니라. 운명이 바뀌었다니까요, 이제. 다시 사망으로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확실히 바뀌면 하면 영혼이 취소 안 돼요. 네? 얼마나 확실한데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재밌는 그림입니다. 아, 죄, 뭐 평생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태산보다 많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싹.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쫓겨남겨놓고 사 있을까요? 땅에 없이 사 있을까요? 대답하라니까, 지금 뭐 마스크를 해놓으니까. 예. 재밌다. 또 한번 해보자. 싹. 예수님의 피로.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 또 그림 하나 봅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이 히브리서 9장 12절은 또 읽고 또 읽고 해보세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고 결혼하고 애 알라 낳고 살다가 나이 많아서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옛날에 평생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생, 옛날에 지은 죄, 지금 죄, 앞으로 지을 죄, 과거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영원한 속죄예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확실합니까? 믿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 한 번 복음을 자세히 들으실 겁니다. 예. 예.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예. 이제, 예. 앞으로는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걸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또 복음 한 번 더 드셔야 돼요. 듣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아주 중요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 중요하지만은 건강하게 이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훌륭하게 자라가는 것 중요해요. 앞으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제부터 열심히 더욱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갚아다야 될 죄와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믿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이 은혜를 깨닫고 믿는 모든 사람들,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피로 구원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아직 의심 있는 사람, 그 마음을 열으시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내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더욱 확실히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